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냉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주 불냉면을 시켰고요. 물냉, 비냉, 도로시 불맛으로 시켰고요. 그다음에 갈비만두, 직화, 연탄불고기, 삼겹살. 잘 먹겠습니다. 에어컨 끄니까 바로 땀이 나요. 이제 비냉. 비냉에다가 육수 조금 넣고 소스를 좀 많이 달라고 했어요. 안 되겠어. 여러분, 선풍기를 좀 틀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선풍기 포기하고 이마에 땀 흘림 방지용 찌를 탁 장착을 하고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일 전에 여기서 시켜 먹었거든요. 똑같이 물냉 비냉 이렇게. 그때도 도로시 맛을 먹었는데 그땐 별로 안 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뷰도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안 맵다고 리뷰를 남겼었는데 다대기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확실히 맵네요. 불고기에다가 같이 삼겹살. 삼겹살 시키는 게 아니라 연탄 불고기를 두 개를 시켰어야 돼요.
역시 냉면에는 고기인데 이게 불고기나 연탄 불고기. 역시 육삼 냉면. 아, 사실 오늘 고민을 했어요. 중국 냉면도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중국 냉면도 먹고 싶은데 또 매운 냉면도 먹고 싶고, 밤에 촬영을 하는 건데 제가 또 그때 저녁을 마침 먹었어요. 근데 중국 냉면 파는 중국집 들이 다 일찍 닫더라고요. 24시간 하는 중국집에서는 중국냉면을 안 파는 거예요. 근데 난 좀 전에 밥을 먹었고, 그래서 바로 촬영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중국냉면을 포기하자. 냉면은 어차피 늦게까지 하니까. 끝. 진짜 땀이 별로 안 난다. 저희 집 근처에 자주 가는 냉면집이 멀리 이사를 가서 그게 좀 아쉬워요. 오늘도 배부르게 한 끼 뚝딱 했습니다. 평소보다는 좀 시원하게 한 끼를 먹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고소한 중국 냉면을 먹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연탄 불고기하고 냉면의 조합은 진짜 여러분 짱이에요. 그리고 불고기랑 냉면의 조합을 할 때는 물냉면보다는 빔냉면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의 기호는 삼겹살보다는 이제 연탄 불고기나 간장 베이스에 된 양념 고기를 시키는 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